안녕, 베리아또입니다. 오늘은 가방을 소개할 건데요. 그 중에서 어떤 가방이냐? 바로 노트북 가방입니다. 저는 맥북을 쓰고 있어요. 맥북 15인치를 쓰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무거워요. 그러다 보니까 사실 들고 다니는 것보다 메고 다니는 게 저한테는 조금 편하거든요. 근데 메고 다니는 노트북 가방 중에 예쁜 게 별로 없어요. 그래서 노트북 같은 경우 좀 특히나 더 고가인 경우에는 전용 가방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던 찰나 아주 좋은 플레이어 컴팩트를 만나게 되었어요. 오늘 제가 플레이어 컴팩트 자세하게 소개시켜 드릴게요. 지금 이 사이즈가 제가 딱 괜찮은 사이즈인데요. 제 노트북이 들어갈 정도의 라지 사이즈이고, 이 사이즈는 스몰 사이즈입니다. 이렇게 봤을 때 조금 높이 그리고 넓이도 살짝 차이가 나요. 아마 이 작은 거 같은 경우에는 맥북 에어 정도 사이즈가 될 것 같은데요. 한번 보여드릴게요. 지퍼 타입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열고 닫기 좋은데 지퍼가 다 열리지 않고요. 딱 기역자 정도로만 열립니다. 그리고 이렇게 싹 들어가는데 노트북 가방 공통적으로 이렇게 누르면 완충제가 있잖아요. 여기에도 같이 완충제가 들어있어요. 자, 이렇게 해서 딱 들고 다니면 어때요? 노트북 가방치고 정말 예쁘죠?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또 크로스로 메고 다닐 수 있게끔 긴 끈도 있어요. 긴 끈도 같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저는 카키색을 선택했는데 카키색 말고 블랙도 있어요. 제가 카키색을 선택한 이유는 그냥 블랙 너무 흔해서 근데 지금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카키색도 갖고 싶고 또 블랙도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. 여기 내부 한번 다시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. 일단 저의 노트북 같은 경우는 노트북 자체로도 무게가 있기 때문에 가방이 무거운 거는 원하지 않았거든요. 근데 이 가방 같은 경우 300g도 채 되지 않는 아주 아주 가벼운 무게가 장점이에요. 그리고 또 여기가 생활 방수까지 되기 때문에 날씨에 상관없이 들고 다니기 아주 좋아요. 그리고 내부 안에 이렇게 여기에도 급하게 우리가 뭐 넣을 수 있는 간단하게 넣을 수 있는 꼭 굳이 지퍼를 열지 않아도 바깥에서 넣을 수 있는 수납 공간이 있고요. 내부 안에도 하나, 두 개, 세 개의 공간이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여기 아래 보게 되면 어렸을 때 유치원 가방에 이름 이렇게 넣는 것처럼 여기 이름 새겨넣는 공간까지도 있어요. 또 여기 뒷면에 보게 되시면 여기 손잡이 있는 부분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링이 있는데요. 링이 앞뒤로 이렇게 있어요. 앞뒤로 있는데 이 링 부분에 뭐 키링 같은 거 달고 다니면서 나만의 패션을 연출하기도 좋고 또 뭐 에어팟 같은 거 걸고 다니기 너무나 괜찮죠. 그래서 아주 아주 작은데 상당히 실용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일단 기존에 제가 가지고 다녔었던 것이 파우치 타입이었지만 이게 파우치에 손잡이가 달리고 또 여기에 더해서 코스나 숄더백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끈까지 같이 있다 보니까 활용도가 상당히 높은 그런 노트북 가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세히 살펴보시길 원하신다면 링크 타고 방문해봐 주세요. 그러면 저는 여기 안에다가 쏙 보관해서 가지고 다니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.